모두들 털하입니다. 원피스가 이제 엔딩으로 가까워집니다. 야호! 25년 만에. 야, 진짜 길었다. 네, 1997년에 연재를 시작해서 가장 성공한 만화가 뭐냐? 가장 좋은 만화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가장 성공한 만화가 뭐냐? 당연히 원피스죠. 제일 많이 팔았는데. 뭐 그죠? 가장 성공한 만화의 의미를 제일 느슨하게 해본다면 제일 많이 팔린 만화, 뭐 네. 제일 많이 돈 번 만화 이렇게 한다면 네. 드래곤볼 다음은 원피스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판매 부수만 따지면 드래곤볼은 시리즈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4억 권 넘게 팔았어요. 4억 권이면 일본 인구의 4배예요. 4억 권? 네. 야, 4억 권 진짜 꿈의 숫자다. 네. 그렇게 많이 판 만화가 네. 원피스인데 최종장에 돌입한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15번째 극장판이 나온대요. 네. 필름 레드라는 게 나오는데 그걸 네. 앞두고서 이제 정보들을 막 올렸어요. 원피스 공식 계정에서. 그 중에 최종장 4주 휴재 후에 7월 25일부터 들어갑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4억 권이 팔렸지만 이제 최종장 연재를 알린 순간 또 쫙 팔릴 겁니다. 저 같은 네, 사람도 이제 하늘섬에 두고 온 나의 마음 다시 주섬주섬 열어본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흰수영과 함께 멈춰버렸거든요. 흰수영과 멈췄군요. 네.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저는 하늘섬에 두고 왔거든요. 마음을. 다시 가겠죠. 네. 그래서 이 만화가 어떻게 연결될지 기대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7월 25일에 연재를 한다. 시작한다 최종장이. 이게 잘못 와전돼서 7월 25일에 완결이 난다로 퍼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일은 없고요. 야, 그런 거면은 뭐 어떤 식의 엔딩을 내야 다 죽고 끝나야죠. 지구 멸망으로 끝나야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 누구도 못할 걸? 네. 그리고 이게 몇 회에 걸쳐서 연재가 원피스는 되고. 원피스는 우리 마음속에 있었어. 그리고 이제 난리 나겠죠. 회상신 나오면서 끝나는. 네. 전 지구적 이제. 그 하늘에 이렇게 소유. 크게 골디로도 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그러면서 모두 팔에 X자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끝나면 아마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 세계적인 소유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다 선생님이 네네. 엄청나게 오래 연재를 하셨고 네네. 그리고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시작해서 최종장이 20년 걸립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최종장인데 이러면서. 네. 최종장인데 안 끝나지롱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최종장. 일단 선언을 했으니까 네네. 끝은 나겠죠. 그렇죠. 그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조석 작가님처럼 한국의 웹툰 시장에 그런 만화가 있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최종장이라는 이름의 차기작을 연재하시고 원피스 이후 최종장 루피 아들 나오고 그냥 이거는 하하하 하면서 끝나고 그죠 그죠 레전드 다른 의미로 레전드긴 하겠네요. 다른 의미로 전설이 되겠죠. 네. 그렇죠. 1997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네. 그때부터 연재를 시작했어요. 야, 오래됐다. 제가 처음으로 원피스를 본 게 중학교 수학여행 때였어요. 그때 하늘섬 연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늘섬이었어요? 네. 20년 전에 하늘섬이었던 거예요. 내가 대학생 들어왔을 때구나. 네네네. 20년 전에 하늘섬이었는데 아직도 연재를 하고 있잖아요. 약간 제 마음속에서 박수를 이제 치기 시작해도 되나? 그런 만화들이 있어요. 아, 그러다가 손바닥 불을 틀 수도 있어요. 네. 박수를 그냥 치면 안 끝나. 약간 겁나는 거지. 명삼정 코난이나 그렇죠, 그렇죠. 그 원피스나 이런 만화들이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서 박수를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기회를 안 주는 만화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알렸으니까. 규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 자, 지금부터 최종장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